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에 갤럭시가 적용이 되면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아이폰 유저들을 갤럭시 유저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다른 국가에서도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 모습으로 변경하는 건 많았는데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없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입니다. 적용 방법은 아이폰에서 카메라를 열어서 QR코드를 인식하세요. 밑에 공유 버튼 누르라 화살표가 나와요. 눌러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홈 화면에 추가라고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를 하시면 삼성 아이 테스트라는 아이폰이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해 보시면은 아이폰에 갤럭시 화면이 그대로 적용돼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이폰에 이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오히려 갤럭시보다 아이폰에 적용했을 때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이건 뭐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더 세련되게 보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진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듯이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이 구글 검색창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갤럭시 S21 검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갤럭시 스토어를 누르면은 갤럭시 스토어로 정말 들어가요. 어떤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누르면은 갤러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사진을 어떻게 찍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진들을 감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갤럭시 웨어러블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준비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테마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의 장점은 자유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테마를 다양하게 적용해서 개성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깜찍한 화면을 적용해가지고 홈을 꾸밀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 아이폰과 잘 매칭이 돼요. 아, 이걸 적용하고 보니까 아이폰도 이렇게 테마를 변경하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전화 키패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되는데 전화가 걸리진 않아요. 근데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전화가 걸리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갤럭시에서 어떻게 전화가 걸리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응답을 해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액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전화가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창도 볼 수 있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면은 카메라를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어떤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삼성 키즈가 있습니다. 삼성 키즈를 적용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헬스 하면은 어떤지, 아무래도 애플 헬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리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스마트 스위치, 이거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런처에서는 어떤 게임들을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앱 배치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에 갤럭시 화면을 넣으면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는지 볼 수 있어서 재밌는 경험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